지난달 지역에 코로나 19가 재확산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종혁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전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종별 매출 현황을 분석했는데요. 예. 매출액이 감소했다고요. 예, 대전시가 이 KB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종별 몇 매출 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전체 업종 매출액은 6,218억 원, 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같은 기간에 6,705억 원보다 7.3%약 48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지난달 15일 이후부터 일일 매출액 감소가 두드러졌는데요. 업종별로는 일반 음식점 그리고 슈퍼마켓 편의점, 의류, 미용, 휴게음식점, 어, 22개 업종에서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네. 의료기관과 제약, 그리고 자동차 정비, 그다음에 음식료품, 그다음에 건축 관련 업등 15개 업종은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대덕구가 4억 8천만 원이 증가했을 뿐, 나머지 4개 자치구는 모두 감소했습니다. 특히 동구는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2월부터 6월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 19가 확산될수록 지역 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네요. 예, 예 대전형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과 온통대전 소비 유형도 나왔다고요. 예,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된 대전형 긴급 재난 지원금과 6월 한 달간 온통 대전의 소비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전형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은 970억원이 지급됐고 396만건이 이용해 6874억8천만원 소비로 지급액의 90.2%가 소진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소매 179억3천만원, 일반음식점 140천만원, 음료식품 114억5천만원, 의료기관 제약 99억9천만원, 의료 64억3천만원 순으로 많이 소비됐습니다. 또한 6월 한 달간 온통 대전은 301만 건이 이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883천만 원을 소비했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업종별로 음식점은 172억 7천만 원, 그리고 의료기관 제약은 158억 2천만 원, 그리고 학원은 18억 원, 소매는 84억 7천만 원, 음료식품은 77억 2천만 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역 화폐 소비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예. 충남 공주시도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요? 예, 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가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충남 공주시 역시 유동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상권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주시가 발표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KT와 KB 카드 매출 등 유동 인구와 지역 상권 매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가 본 어, 감염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2월부터 5월까지 유동 인구가 전년 동기 대비 733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한 3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0.3%가 급감하면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4월은 15.7% 5월은 10.4%가 감소했습니다. 지난 5월 공주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점을 감안한다면 유동 인구 감소는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유동 인구 감소는 지역 상권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실제 올해 1, 2월의 매출은 전년 대비 높았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3월부터는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는 9.57% 4월은 7.71%, 5월은 6.43% 감소하는 등 월평균 63억 원가량씩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과 유흥, 그리고 학원, 관광업 등의 매출이 36% 이상 감소한 반면 배달은 배달이 증가하면서 중식 업소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공주시도 코로나19로 지역 상권에 타격을 입고 유동인구가 감소했다니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부여군이 소외계층에 코로나19 극복 지원 성금을 전달한다고요? 예, 부여군이 이 코로나19 발생함에 따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동안 부여군에 기탁된 성금 8천만 원을 다자녀와 그리고 장애인 등 저소득층 400개의 가정에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올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단체, 기업, 개인의 성금 기탁이 부여군의 줄을 이었으며 6월 말 현재까지 모두 53곳에서 약 1억 2천만 원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군은 상반기 저소득층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및 한시생활지원금 등 2차에 걸쳐 생계지원이 되었음에도 코로나19 경제침체로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에 따라서 코로나19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조를 통해 지역화폐인 굿한레페이로지원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 한자자세한 소식 고맙습니다.